JSP 사람들 많이 쓰는 이클립스나 그리고 8+ 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는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만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무료죠. 특히 무료고 그리고 비저 스튜디오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비저 스튜디오나 블렌더시 같은 경우는 윈도우용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시 같은 경우는 애플용입니다. 8 플러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문서 편집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컴파일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이클립스나 8 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컴파일러, 즉 번역 그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컴파일러를 갖다가 연동시켜서 작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소스 작성, 디버깅, 수정할 때 주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디버깅을 통해서 수정합니다. 자, 디버깅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자, 그리고 빌드 도구도 있는데요. 빌드 도구도 그래들이나 엔트 같은 이런 빌드 도구들도 있습니다. 즉, 이런 빌드 도구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빌드 시켜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갖다 다른 말로 번역기라고도 부르고 컴파일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특정 프로그램 언어로 쓰여 있는 문서를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게 C 언어가 있을 겁니다. C 언어라는 걸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배우셨을 겁니다. 뭐, 공학도 많이도 배웠고, 요즘은 C 언어보다는 파이썬을 제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C 언어를 배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이것을 C 언어를 만들 때 우리는 문서에다가 프로그램을 기술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걸 갖고 사람이 할수 있는 문서로 되어 있는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기계어로. 기계가 알수 있는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를 기계가 알고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에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기계가 알고 있는 말로 번역해주는 것이 바로 번역기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컴파일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프로그램 언어로 기술된 것을 갖다가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옮기는 작업. 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드의 빌드 및 실행, 그리고 배포까지도 하는 도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배포는 단순히 기계가 동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배포까지 해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빌드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테스트 도구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그리고 각종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소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코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그리고 검증,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마지막에 뭐라죠? 마지막에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이유는 품질이 제대로 정확하게 돌아왔냐, 그걸 확인하는 건데, 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모듈,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것 같이 정확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까지도 그래서 그 제공